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이태원 찰싹, 인천 차이나타운 찰싹. 이 두 곳 뺨 때리는 경기도의 작은 외국 다문화 1번지 안산입니다. 아니 요즘 지금 봄바람만큼이나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이곳에 불고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짜잔, 이 다온이라고 불리는 경기 지역 화폐가 그 주인공입니다. 아니 이 대체 작은 녀석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온 동네가 들썩들썩한지 제가 지금 확인해보러 갈 테니까요. 따라오시죠. 평일인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했는데요. 시장하면 역시 먹음직스러운 음식이죠. 김 모락모락 나는 만두부터 족발, 부침개, 와 정말 먹을 게 많더라고요. 다문화거리답게 한국 시장과는 좀 다른 이색적인 풍경이었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순 없다. 고소한 향에 이끌려 한 가게로 갔는데요. 어머니 여기 뭐가 맛있어요?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래요? 이거 먹고 국물이 뚝 나네요. 아, 돼지. 어머니 제가 지역화폐로 계산할게요. 그리고 다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쉽게 말하면 동네 상품권 같은 건데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들어가서 현금처럼 체크카드처럼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경기 지역화폐는 4월부터 31개 시군에서 발행됐다는데 안산은 이번 달부터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가맹점도 꽤 많이 보였고 사용하시는 시민분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게 분들이 상품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친절하게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편하게 부담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는 시장에서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향기로운 커피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라스카이 따뜻한 거 한 잔, 건우님은 라떼로 차가운 거 한 잔. 이 다온이라고 지역 카페 받을까요? 네, 저희 매장 카페. 아 그래요? 그럼 이걸로 계산해주세요. 지역화폐는 돈의 70% 정도만 사용하면 현금으로 거슬러 주더라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당당히 챙겼습니다. 지역화폐 커피.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발행한 지역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 돈이 우리 동네에서만 돌고 돌고 무엇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선 통하지 않고 시장이나 골목골목 작은 가게에서만 사용되는 거라 지역경제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이나 뭐 대형 프랜차이즈 가게 손님들을 그 상품권 있으면 좀 더 우리 매장으로 오시면 매출 증대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가맹점 신청하게 됐어요. 이제 어제 시작했는데 생애팀이면은 앞으로 몇 개월 정도 정착되면은 더 많이 안산분들이 사용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엔 실제 다온을 팔고 있는 판매 대행점인 농협은행에 나왔는데요. 바깥엔 현수막도 붙여져 있고 손님들이 잘 볼 수 있게 자리자리 홍보물도 많았습니다. 판매한 지 이제 이틀째라고 하는데 사러 오는 분들은 실제로 많은지 분위기를 여쭤봤습니다. 안산시 전체로 따졌을 때 1,000만 원 정도 판매가 된 것 같은데요. 평상시에는 이제 6% 할인율인데 이제 지금은 10%로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란 게 물론 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걸 또 받아주는 곳이 그만큼 많아야 할 텐데 안산은 보름 동안 총 4,400여 곳의 가맹점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다 비결이 있었습니다.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간다. 우리 동네 터줏대감인 통장님들이 남다른 애정으로 가맹점 유치에 나섰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물건 파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안산 상품권 다운이 나왔는데 홍보하러 났어요. 그러세요? 네네. 그럼 이거 하셔가지고 어떤 거 하시는 건데요? 이거 이제 소상공인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가맹점 찾고 다니고 있죠. 이 혹시 마당발? 마당발이세요? 네, 마당발이에요. 약간 그렇다고 해야죠. 제가 하면 그 가맹점 사장님이 또 다른 분 이렇게 가맹점 그러니까. 소개해주고 써보고 좋아서 네. 소개해주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또 어머님을 믿고서 또 해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에 뒤질 소냐 공무원들도 발 벗고 나섰습니다. 지역화폐가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 주민센터나 소상공인협회 쪽에 나가 직접 현수막을 걸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기도 하는데요. 신청하는 방법부터 어떻게 사용하는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저렇게 고군분투 중이었습니다. 3,760개 소상공인이 지금 등록돼 있으신데 10%가 넘는 수치를 불과 12, 13일 만에 했다는 것은 다른 시에도 굉장히 놀라워하더라고요. 가맹점 모집을 다녀봤습니다. 실제 저는 한 시간에 한 4개를 해봤는데요. 아이고, 영호방 수준이신데. 네, 그렇죠. 그래서 한 2만 개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늘 타 따뜻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준다는 뜻의 안산의 지역 화폐 다운. 골목 상권을 살리는 효자 역할뿐 아니라 우리 동네를 위한 이웃의 마음을 이어주는 구름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역 곳곳 같지만 다른 경기 지역 화폐 이야기, 안산편이었습니다.